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월급 300 이하는 웬만하면 차안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인데, 300 이하면. 근데 여러분, 월급 300 이하라 해도 300 큰돈입니다. 굉장히 큰돈. 세후 300이면. 저는 근데 차를 안 끌어도 된다. 뭐이 말보다, 내가 차를 끌어야 되는 사람인지, 끌면 안 되는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차는 끼는 이유가, 뭐, 남자 입장에서 뭐, 여자한테 이제, 어필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는 직업.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 보통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이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버스 운전이에요. 버스 운전 기사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한 시간대보다 그분들 훨씬 더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요. 제 방송에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아마 새벽 3시에 일어날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씻고 4시에 차고지 도착해가지고 차량 이제 예열시키고 점검하고 이제 일은 아침 먹어요. 아침 먹고 뭐 스트레칭 한 다음에 차 이제 청소 이제 점검 좀 하고 연료 다 점검하고 나면 한 5시쯤에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대중교통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대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보통 한 4시에 출근, 4시. 한, 늦어도 4시. 보통 한 3시 한 반? 네, 그 정도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도 보통 수도권은 막차 12시까지 있잖아요. 12시 끝나고, 차고지 도착한 12시 반. 그리고 차고지 넣고, 이제 가스 충전하고, 이제 일찍 적고, 인수인계하고 마무리 하면, 그 1시에 퇴근. 경기도 시내버스 기준 1시. 네, 그 정도의 퇴근이에요.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차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차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납품 차량 같은 거. 요하임 빅토니 뭐, 납품 차량이나, 납품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가 있어야 돼. 납품 차량도 밤에 움직이다 보니, 물론 화물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데, 화물차가 이제 회사 안에 이제 주입돼 있으면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갈수 있는 뭐, 자전거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남들 1시간 출근해야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있긴 하지만, 차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택배 상하차 일해본들 아시겠지만 추노해도 추노를 못한 이유가 그 추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 택배 허브가 굉장히 외진 데 있습니다. 도저히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걸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3시간 반 걸렸다고 하더라고. 새벽에 그 추노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3시간 반을 걸었는데 해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걸어본 적 처음이네. 택시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오잖아요. 굉장히 외진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노를 하더라도, 차가 있어야 추노할 수 있는 거야. 차가 있어요. 그리고, 택배 상하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근버스가 굉장히 동선이 멀고요. 이른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도 좀, 적게 걸려요. 물론 기름값은 들긴 하겠지만, 택배 상하차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차가 있어요. 그리고 쿠팡 플랫스 하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되잖아. 쿠팡 플랫스 하려면,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출퇴근 거리가 먼 지역이 있어요. 시외. 시외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차 없으면 못 가네요. 못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구라고 치면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원이나 저기 농공 쪽은 여러분 대중교통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거기 대구가 아니에요.
그 대구를 안 부릅니다, 거기는. 평창에 불러요. 죄송하십니다. 그 농공, 유감 이런 쪽은 거의 가보면 도시가 아니에요. 전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차가 있어야 돼요. 차 없으면 못 나옵니다. 거기 뭐 버스가 40분에 한 대씩 오는데, 예. 뭐 시간 남아 도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차가 있어야 돼. 근데 뭐 낮에 출근한다. 충분히 버스랑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차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꼭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는 것보다 남들한테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차를 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월급 300 이하면 그게 큰돈이 아니죠. 저기 차를 뽑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 요즘에 돈을 모아서 차를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캐피탈을 껴서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부금에다가 이제 캐피탈 이자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다 기름값이나 이것저것 이제 부대비용 들어가니까 나가는 게 많아서 안 끄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직업에 따라 달라요. 직업에 따라.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들은 차 뽑아야 됩니다. 경찰하고 소방분들은요, 차 삽니다. 거기 차를 사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같은 경우에 지구대 출근하면 지구대 보통 이제 막내가 운전하거든요. 순마 같은 거. 그리고 운전 실력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 왜냐하면 차를 추격을 해서 따돌린다거나 범죄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전 중 도망가면 잡아야 되거든요. 순마로. 그럼 과속도 합니다. 중앙선도 넘어요. 여러분들 보면 음주운전 잡으려고 순차가 이제 순자차가 빨간불하고 중앙선 침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럼 운전 좋아야 돼요, 운전 실력. 추월에 따로 올려야 됩니다. 경찰은 그렇게 허용되거든요. 경찰은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자 소탕하기 위해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월 이런 건 허용이 돼요. 긴급 자동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 못하면, 경찰관 같은 경우 운전 못하면 그 현직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욕먹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지구대나 아니면 뭐그 지구대 파출소는 아니면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등 일러요. 일러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갈수할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시간도 애매해. 그래서 대부분 차를 사요. 뭐 그런 분이 아니고서야 내가 뭐 시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데 차를 사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댓글이 나와서 영광이고, 저도 2004년식 체어맨 차를 끌다가 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사고 차를 잘못 사서 거금을 주고 올 수리를 했음에도 탈 때마다 수리동으로 개고생. 영업용으로 1년 타고 폐차. 막심한 손해를 입고 그 이후로 한동안 차를 안 몰다가 지금은 출퇴근용 K5 LPG 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경차나 I13으로 바꿀 예정. 차 끌면 일단 할부 아니더라도 보험비 수리비 포함 40은 그냥 나가는데 30대 초반 막 취업한 사람이 월세 50 플러스 차40 플러스 생활비 70 기본 16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돈못 모읍니다. 그리고 경조사, 부모님 용돈 등 예기치 못한 게 나가는 돈 포함하면 월 지출 200은 잡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 경우는 월급이 300 이하라면 그냥 경차 타시거나 아반떼 HD 또는 MD I13 고장 안 나는 차 추천드립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왜 체어맨 타를 샀지? 체어맨. 체어맨이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끝판왕으로 알겠는데. 체어맨이 여러분 가보면, 지금 그 중고차 가보면요. 굉장히 감가가 심화가 있어요. 이거 잘안 사. 왜냐하면 체어맨이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차는 이쁜데, 고장이 심한 차로 유명했거든요. 기름도 많이 먹고. 보통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많이 탔는데, 요즘엔 잘안 보이죠. 하고 많은 차 중에 체어맨을 탔는지 엄청 싸요. 여러분 보통 이제 에쿠스는 생각보다 가격방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 체어맨은 쭉쭉 내려갔어. 예. 네. 뭘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체어맨 사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이분도 약간 카푸어실이 있었나 보네요. K5 LPG가 정말 좋아, 이게. 이게 정말 좋아. 1세대 LPG 있죠, 이거. 이거 정말 좋아.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사는 못 보잖아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아니면 이거 차
LPG는 이게 소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K5 LPG. 굉장히 전기적이에요. 할부 아니더라도 보험비 수리비 편 40은 나간다. 나가죠. 더 나갈 수 있고. 대중교통비가 싼데 한국 사람들 차왜 이렇게 많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람들. 수도권은 좀 틀려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서울에 아니라 수도권끼리 왔다 갔다 하면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지하철 타도 되는데 지하철이 꼭 이렇게 정해진 동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 코앞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코앞에 없는 곳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차가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을 안 들어가고 수도권끼리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차가 있는 게좀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나 이제 송정을 밟아서 갈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서울에 들어가는 경우.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거하고 수도권에 수도권끼리 이동하는 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안성 사는데 안양 간다. 그러면 차 몰아도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안성 사는데 뭐 신도림 간다. 가산 뒤지산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진짜. 이런 얘기가 많이 많이 틀려집니다. 이게 서울 시내 안에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져요. 수도권 길이 가면 오히려 차가 좋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근데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출근 루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광역버스가 왜 생기는 거야? 광역버스 그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잖아요. 여러분 광역버스 같은 거 새벽에 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나 그거 보면 서울 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거든요. 그거 살려면, 그거 타려고 줄서 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리도 없어서 서서 가고 있어. 그, 광역에서 가보면. 그거 1시간에 1시간 반 걸리잖아, 그거 탄다고. 돈 아끼겠다고. 와, 나 그거 보면서, 야, 서울 사는 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앉는다니까요. 앞에 서 있으면 그나마 이제 앉아서 가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먼저 와이셔에 탈수 있고, 그것도 타려면 보니까 한 7시에서 한 7시 한그 앞전에 나와야 탈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 타려고 막 보면,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 자리가 있는 자리에 앉았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와, 그럼 그 전부터는 서서 탔단 얘기네.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뭐 인터뷰하는 거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타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0분은 잡아야 될것 같다고. 정말 치열하게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월세 50, 차 40, 생활비 70. 이 정도면 기본 나가는 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 많을 텐데. 여기 배달비까지 포함시키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차가 막히면요. 공기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서울 같은 느낌은 공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져요. 서울역이나 이 강남 쪽 가보면 코를 막아요. 이 지하철역에 딱 올라오면 냄새가 나. 이 코엑스역 이런데 차 많이 밀리는 데 있잖아요. 이 가동차 연기 매연이 확 나요. 이게 대구 이런 데는 안 돼요. 대구도 어디냐면 범어역이라고 해요. 범어 네거리가 거기가 전국에서 가장 차선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도 약간 서울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 왜냐하면 차가 많아서 차가 가다사다 반복해. 거기도 차가 굉장히 막히는 곳이라서 거기도 차 내리잖아요. 그 자동차 가스나 매연 연기 있죠. 확 올라와 이게. 거기 보면 이제 학원 가다 보니까 차 대인 각기 주차하는 분들이 많다. 버스도 있고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내에서 출퇴근한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 생각되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